원하는 사람이 원수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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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원하는 사람이 이게 원 이건 단수지요. 예, 사람이 할 때 이건 단수였습니다. 근데 원의 복수형은 뭘까요? 네, 원수들이 예, 원수가 원의 복수형이다 하는 것을 익히시기 바랍니다. 위에 애니메이션 키워드를 보시기 바랍니다. 이미저리와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면서 누가 에, 원하는 사람이 그 사람 뒤에 누가 있어요? 옆에 에, 원수들이 있어요. 이거는요 부정대명사 원의 복수는 원수이다 하는 내용이지요. 자 예문을 봅시다. 키워드가 뭐예요? Apples. 어떤 apples입니까? Three apples지요. 사과 세 개. 그렇죠. 당연히 I have는 사과 세 개 난 가지고 있어 이 말이고요. 키워드는 apples였습니다. 자 다음에 뭐죠? A red one. 그렇습니다. 원이라고 하는 게 밑줄 친 게 중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. 중요하니까 놔둬버리세요. 앞에 왔던 뭐죠? 명동의 형부지 중에서 레드가 눈에 띄네요. 레드, 빨간 것. 아, 앞에 보니까 하나다. 빨간 것 하나. And 그리고 two green ones. 거기서 눈에 띈 게 뭐예요? 명동의 형부지 할 때 형용사 green. 예. 녹색에 파란. 파란 것들 몇 개래? 예, 두 개래. 그래서 이때 원은요. 빨간 것 하나. 그 다음에 파란 것들. 그래서 원즈와 원은 단수형과 복수형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원하는 사람이 원, 단수. 원수들이 예, 원즈는 복수다.